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대입 정보를 한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입시톡톡 시간. 여러분의 길잡이 김기준 기자입니다. 오늘 입시톡톡 시간은 교육부 위탁직업교육 확대 소식과 함께 점점 늘어나는 고교에서의 직업교육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위탁직업교육 대상이 기존 3학년 학생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전문대와 연계해 위탁직업교육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위탁직업교육의 확대는 대학 진학이 목적인 일반계고에 진학했지만 성적이나 다른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한 해라도 신속히 진로 선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됩니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고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빠른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증가한 것도 위탁직업교육 대상 확대의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일반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위탁직업교육의 시범 운영 규모는 올해 일반계고 2학년생 천여 명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이 학생들은 전문대와 기능대 등에 위탁돼 졸업할 때까지 직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전문대는 위탁받은 일반계고 학생들을 10명에서 20명 규모의 단일반으로 편성해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전문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맞춰 전문대와 산업체를 오가는 산학일체형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과 가운데 국어와 영어, 수학 등의 보통 교과를 직업교육과 연계한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 등으로 대체 배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전문대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교육부가 마련한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최근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고교생이 늘어나는 것도 위탁직업교육 확대의 이유로 풀이됩니다. 위탁직업교육 참여 학생은 고3 학년이 2012년 7,385명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만 2,533명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여전히 고교에서 직업교육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고3부터였던 위탁직업교육이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일반계고에서의 직업교육 수요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교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요?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월 2022년까지 현재 30명에 이르는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6.6명에서 13.3명으로 함께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줄면서 수업도 토론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 남아있는 고입 선발고사는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고요. 일반고 중에서 과학, 예술, 체육 교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과 중점 학교도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200곳, 내년에는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일반계고 학생 수는 대폭 줄이는 동시에 반대로 직업계 고교 학생 비중은 현재 19% 수준에서 2022년까지 무려 30%로 늘어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지금의 고교 교육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교육의 질도 좋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특히 고교에서의 직업 교육은 점점 확대되는 지금의 추세가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47.6%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취업률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취업의 질은 낮아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성화고의 경우 고3 때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근로교육이 부실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해 열정페이 논란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더 고민해야 하지만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취업 불황의 시대여서 직업교육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지만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교 시절 충분히 고민한 뒤그 길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교시 입시톡톡. 오늘은 교육부의 위탁직업교육 확대 소식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의 입시톡톡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